먼저 제품의 파워코드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주세요. 이후 전면 판넬의 좌우측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 분리해주세요. 극세 필터 상단 고정 홈을 눌러 걸림턱에서 이탈시킨 후 앞으로 당겨 극세 필터를 분리하세요. 필터 세이버 및 일체형 필터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해주세요. 제품 오른쪽에 가스 필터 케이스 손잡이를 잡아당겨 분리한 후 케이스를 열어 가스 필터를 분리해주세요. 물통을 빼낸 후 이물 거름망 두 개를 검지손가락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분리해주세요. 극세 필터는 진공청소기의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만약 오염이 심하다면 흐르는 물로 청소해주세요. 필터 세이버는 중성 세제를 탄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 정도 담근 후 상하 좌우로 흔들어 세척하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가스 필터는 중성 세제를 탄 미지근한 물에 약 30분 정도 담근 후 양손으로 눌러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가스 필터 케이스 상단부를 칫솔을 이용하여 청소해주세요. 가스 필터 케이스 위쪽에 구멍이 막히면 물이 가스 필터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케이스도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물 거름망은 흐르는 물에 칫솔을 이용하여 세척하세요. 이물 거름망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체형 필터는 물로 세척하지 않습니다. 물이 닿으면 필터가 손상되고 청정 성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오염 시 새 필터로 교체해서 사용하세요. 물로 세척한 필터 및 케이스를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건조하세요. 특히 필터 세이버는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해주세요. 필터 세이버에 먼지가 많거나 물기가 많을 경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필터 세이버 물 청소 및 완전히 건조시킨 후 넣어주세요. 이물 거름망을 제품에 조립해주세요. 이물 거름망은 상하 구분 없이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물 거름망이 끼워져 있지 않으면 물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조립해주세요. 건조된 가스 필터를 가스 필터 케이스에 넣은 후 케이스를 조립하세요. 가스 필터는 한 개만 장착 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해주세요. 가스 필터 케이스를 제품에 장착하세요. 이후 일체형 필터, 필터 세이버, 극세 필터 순으로 필터를 장착한 후 전면 판넬을 조립해주세요. 파워코드를 연결한 후 물통에 물을 받아 제품에 안착시키세요. 물통 안착 시 양 끝을 눌러 완전히 안착시켜주세요.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이 동작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필터 세이버가 적용된 제품은 전면 판넬이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으면 제품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전면 판넬을 재조립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